대구 지하철역에는 유명한 색소폰 연주자가 있습니다.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후 재능기부 공연을 하고 있는 예비역 전선재 씨인데요. 와이사스까지 옆에 딱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넥타이까지 딱 해서 바짝바짝 빛나는 마지막 전투와 그래도 33년 동안 몸담아온 그 군을 잊지 못하는 거죠. 오직 노력이라는 거죠. 99도는 누구든지 다 해. 마지막 힘, 백도를 만들어야. 다시 태어나도 군인의 길을 걷겠다는 타고난 군인 전선재 씨의 이야기입니다. 대구 광역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2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육군 예비역 대령으로 전역한 전선재 씨입니다. 나라를 지키며 살아온 긴 군생활만큼이나 그의 인생에 남긴 역사도 많습니다. 여기 최초 삼사관학교 입학했는 말이죠. 1969년 입학해서 그 다음에 보병학교 갔다가 39사단 이렇게 쭉 거쳐서 마지막 노도부대 작전부사단장 2002년 6월 30일부로 전역했다 이 말입니다. 군인의 꿈을 품고 육군 3사관학교 3기로 입학했던 전선재 씨. 항상 전우들을 먼저 생각하며 따뜻이 이끌어주었던 참된 지휘관이었습니다. 전역하기 전 틈틈이 군악대 장병들에게 배웠다는 색소폰 실력이 수준급인데요. 요즘 군에서 배운 재능으로 지하철에서 공연 나눔을 펼치고 있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저 마누라 들어가고 이게 우리 집시 인생이야. 응? 이거 보자 또 모자까지 딱 쓰고 이거 완전히 단단하지 이제. 응? 남편의 활동을 묵묵히 믿어주고 지지해준다는 아내. 또 간다 이거 따라 간다. 물 꺼야 돼. 어디 가나 부모는 항상 함께합니다. 여기 6-2번에 가면 뒤에 엘리베이터 딱 있어. 엘리베이터 딱 올라가면 나가면 바로 우리 공연장. 이렇게 매번 공연 따라다니면 힘드실 것 같은데. 어쩔 때 불병 다 없이 하죠. 그치. 그래도 뭐 또 집에 뭐 피부이고 혼자 있느니 우리 가방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면 영성철이 왔네. 바로 이분은 4년 전 40년 만에 찾은 전선재 씨의 옛 전우입니다. 내하고 같이 39사단 훈련소 내 중대장할 때 우리 훈련병. 네. 우리 40년 만에 만나. 훈련병들한테 또 애로사항을 상당히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같은 이제 동양이라는 데 대구로 하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기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찾게 되니까 만천역에서 이거 하신다 하기에 나도 또 취미를 조금 하고 이래가지고 한 40년 만에 또 만났어요. 7년 전부터 대구 지하철 만천역에서 홀로 색소폰 공연을 펼쳤던 전선재 씨. 이제는 옛 전우 정성철 씨와 함께 대구 경북대 병원역에서 공연 재능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재능 기부 공연 정식 명칭은 레일아트 어울림. 단 한 곡을 연주하더라도 꼼꼼히 준비하는데요. 장비가
되니까 이거. 항상 공연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춥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이면 시작되는 레일아트 어울림의 공연. 아름다운 연주 소리로 대구 시민들의 발길을 잡습니다. 제가 이 레일 아트 색폰 어울림 단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육군 대령 출신입니다. 이군사령부 작전과장 출신입니다. 작전과장을 했는데 말년에 이렇게 안다루패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전선재 씨 혼자 시작했으나 좋은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 이제 연주자만 8명. 든든한 조력자인 아내도 남편의 뜻에 따라 묵묵히 도움을 주는데요. 남편이 연주를 하면 아내는 정성이 담긴 음료수로 시민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7080 노래부터 최신 가요까지 다양하게 연주되는 색소폰. 군에서 배운 재능을 여러 사람들을 위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선재 씨의 활동을 지지해주는 오랜 전우들도 찾아왔습니다. 삼사원학교 동기인 대구에서 이렇게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70년도 인간했으니까 45년 노병입니다. 노병. 밖에 나와가지고 계속 취미 활동하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 많고 지금 누가 시켜 삼고 그리 저서 문제 그거 좀 해도 저 이제 수성 저 만족력이 되고 구하고 일 나오고 그러니까 하여간 뭐 우리 동기지만은 동기 싫어. 전우들이 찾아왔으니 군가 연주를 빼놓을 수 없죠. 시민들도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주는 색소폰 공연에 흥겹습니다. 오늘 참 즐겁고 좋은 시간 되었습니다. 자주 오시는면서요? 예, 매주 화요일마다 일부러 옵니다. 공연 잘했습니다. 너무 좋죠. 음악을 들으니까 이 지하철에서 나오자마자 아름다운 색소폰 연주를 들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도 벌써 기대되네요. 다음 날 여기가 강의 준비도 하고 그 동영상 뜨고 하는 그런 악기도 보완하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이번에 딱 준비해 놓았던 전투복. 또 이거는 내 조그만 입을 놓고 준비한 수의 와이사스까지 옆에 딱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넥타이까지 딱 해서 내가 아무리 늙은 노병이지만 다시 땅으로 갈 때는 군복 입고 가는 것이 내 마음 편할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잊어볼까봐 우리 마누라한테 내가 평소에도 유언으로 안긴다 라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해. 야, 여기 있습니다. 전역할 때 썼던 모자, 전투복. 또 전역하기 전에 직전에 썼던 체육복. 다가 바짝바짝 빛나는 마지막 전투화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래도 33년 동안 몸담아온
그 군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노후에도 지금 내 생활은 그 군에서 노력했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군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평소 재능 공연 기부 및 안보 강사로도 활동하는 전선재 씨가 육군 54단을 찾아왔습니다. 육군 제54단은 강철같이 튼튼한 정신과 체력을 가진 장병들이 경상북도 지역을 방해하고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54단 장병들. 그 덕분에 국민들이 편히 생활할 수 있어 고마움에 찾아온 것입니다. 54단은 우리 향토 부대입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임무도 많고 또 그런 장병들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안보교수 또는 예비역들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는 것이 본연의 저 나라 사랑하고 군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해서 54단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위문 공연으로 추운 날 고생하는 후배들의 마음을 격려하려고 하는데요. 네. 자,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특별히 바이올린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군 복무하느라 문화생활 혜택이 적은 후배들을 위해 마련한 작은 공연. 바이올린의 청아한 울림이 병사들의 마음을 적십니다. 박수! 군 생활하면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골라서 한번 할 건데 여러분의 현재 잠재력은 저것밖에 안 보여요. 작은 빙산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면에 숨어있는 내면의 잠재력은 무한히 큽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이지 않죠. 이건 무엇으로 자기 잠재력을 개발해내느냐? 오직 노력이라는 거죠. 99도와 100도씨 차이, 끓고 안 끓고의 차이예요. 그죠? 1도를 높여주는 힘, 열정, 패션으로 패션. 네? 바로 여러분 군 생활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회 일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간부들 마찬가지예요. 99도는 누구든지 다 해. 마지막 힘 100도를 만들어야 돼. 아. 그리고 전선제 예비역과 현역 후배들이 전우회로 뭉치는 순간 바로 군가 열창입니다. 54단 병사들을 위한 또 다른 선물, 위문 음식까지 준비해왔는데요. 전선재 씨의 따뜻한 정성 덕분에 군 생활이 더욱 힘이 납니다. 전역하신 후에도 이렇게 군부대를 찾아오셔서 열심히 강연도 해주시고 안보 교육도 해주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저도 많은 도전과 또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고요. 또 노력이라는 걸 통해서 또 열정이라는 걸 통해서 나도 내 꿈을 이룬 후에 나도 나중에 전역한 후에 이곳에 다시 와서 다른 청년들과 수많은 군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2년간의 군 생활을 통해 많은 인생의 지혜를 얻었던 전선제 예비역 대령. 후배들 또한 2년간의 값진 군 경험이 삶의 큰 깨달음을 얻는 시기라 확신하는데요. 군 생활에서 인내심을 배우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전우와 함께 우정을 나누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배의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교육훈련 열심히 받으시고 그 받는 과정에서도 안전수칙을 확실히 지켜서
부모님이 주신 들어올 때 그 건강한 모습을 나갈 때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저녁 후에도 군을 그리며 의미 있는 삶을 꾸려가는 영원한 군인 전선제 예비역 대령의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하겠습니다.